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오전 8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표 또 많은 선배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춘 저의 표현이었지 선언해야 될 때가 된다면 너무 늦지도 너무 성급하지도 않게 결론 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좀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아, 얼마 전에 취임 6주년을 맞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지자체가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중앙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충남도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이라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어느 곳보다 심각했던 거죠. 자, 이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정치 현안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충남도가 내놓은 미세먼지 방안 그 저감 방안 중에 이제 핵심이 노후원전 폐쇄 또 원전 네. 노후 화력 발전소 그렇죠. 네네. 예, 화력 발전소의 증설 중지 요거였는데 어제 네. 발표를 보니까 중앙 정부가 이 두 가지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지난 6월 달부터 저희 도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그 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장치를 세우자 이게 제안을 했고요. 예. 그 핵심 골자는 수도권에 있는 그 인천 영흥발전이 지금 가장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지방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크게는 2배에서 5배가량의 배출 기준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이번에도 나사의 조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 지방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연기가 전국에 골고루 다 퍼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웅화력발전소의 강화된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해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고 예예. 이번에 산자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요. 예예. 이 문제를 발전사들의 자율협약으로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30년 넘은 화력발전소 폐쇄하는 문제, 증설 계획을 중지하는 문제, 또 요 기준안을 강화하는 문제. 다 그냥 자율협약이에요. 30년 이상 된 것들은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졌겠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저감장치 마련을 위해서 아, 그 저희가 대략 감안해봤을 때 한 기당 800억 원 이상의 저감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율협약이라고 하면 발전회사에다가 비용을 넘긴 꼴이 되거든요. 음흠. 물론 현재 발전회사들의 수익분으로 봤을 때 발전회사들이 책임지고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나 이것을 자율분으로 맡겨놓는 것은 환경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법규적인 어떤 원칙의 예.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미세먼지 대책이 충남도 지사가 중앙에 제안을 한 거라면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경기도 네. 지사는 네.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세종시가 충남에 있으니까 제가 안 지사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 이전. 시도지사들이 지역에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은 다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예.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음흠. 이번에 수도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저희들이 입안했었던 행정수도의 주장을 경기도 도지사님도 사실은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네. 먼저 제안했던 것을 경기도가 받은 거군요. 아니요.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자라고 했던 것은 예예. 예. 아 노무현 정부 때 안희정 지사가 그때 계셨으니까 입안에 대해서 이미 있었던 안을 예, 예. 그 필요성을 확인해 주신 거고 아하. 경기도 도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도의 이 그 과밀화 문제와 도시 비용들을 감안해 볼 때 예. 수도권 분산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현재 과밀 문제를 못 푼다고 보셨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입장에서 세종시로의 수도권의 과밀의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정부 분야를 확실히 더 넘기자라고 예. 제안을 하시게 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원작자는 안희정 지사시네요. 아, 그 원작자를 누구라고 얘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 예. 아, 그 누구나 다 시도지사님들은 각각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안을 예.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과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력발전 문제를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그 지역 문제로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이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네. 찬성한다는 말씀이시고 수도 이전. 그런데 저는 2004년에 이미 그 논란이 한창 벌어졌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네. 상당한 갈등을 벌이다 결국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면 또 엄청난 네.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드는 건 아닌가 좀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새누리당의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국가적인 혼란과 비용이 들 게 없죠.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찬성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의 또 유력한 또 저 정치인 중에 한 분인 경기도지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으니 저는 뭐 예전보다 훨씬 분위기는 더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분위기를 네. 분위기가 좋아졌다. 네. 그러면 대선 국민의 대선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대선 국면에서 네. 여러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그 판 위에 올려지고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돼야 하고 네. 이때 이 문제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극복하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 또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논의들은 계속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논의에서는 예. 청와대와 이제 헌법의 국회의 이전은 관습법적인 어떤 그 헌법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판결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는 계속 해야 되고 예.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개헌을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권력구조 개편 두고선 개헌 얘기, 국민투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수도 이전 문제도 같이 올려서 국민투표하고 개헌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세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적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적인 헌법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을 하셨는데 예. 그 근거를 가만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세종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예. 정부청사가 옮겨지고 예. 많은 분들이 행정의 중심으로서의 수도의 개념에 대해서 관습법적으로 이미 시민들의 상식이 바뀌고 있다면 저는 그 판결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면 헌법상으로 수도를 어디다라고 지정하는 사항을 헌법상으로까지 정하는 것은 꼭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번 네.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또 화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뭐 수도회전 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네. 대선에서는 누가 나오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화두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적인 과제. 대한민국에서의 늘 과제는 언제나 똑같지요. 국민들 어순간에 일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어떤 일정한 번영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예. 예. 그리고 하고 5천만 국민들과 이 분단된, 특히 우리는 분단 국가인데. 예. 이 분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평화로 만들 것이냐. 평화와 번영이라는 가치는 늘 어느 시대나 똑같은 주제지요. 네. 아, 굉장히 크네요. 평화와 번영. 누구나 하는 이야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만큼은 이번 대선에서 꼭 얘기해보자 하는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평화라 번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평화와 번영에 대한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를 들어가면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큰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추상적인 예.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느냐.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대북정책과 대미, 대중, 국제외교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도 구체적으로 연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평화를 따로 얘기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다른 또 강경 노선을 얘기하면 그 평화를 지키겠다는 방법 자체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방향과 목표 그리고 예. 그 방향과 목표에 대한 그분의 철학을 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지금 현실을 봤을 때 평화와 번영이 좀 위축됐다라고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수출 성장 국가의 발전 노선이 지금 현재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수출 성장 국가라고 하는 지난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의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번영 전략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산업과 경제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 평화라고 하는 것들도 전통적인 한미 전략적 동맹의 기초에서 우리는 평화를 얘기했는데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과 대북 이 대한민국의 국력의 신장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의 요구들이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오고자 하는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시대의 과제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 지사님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설 각오는 돼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연초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예.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대선 상황이 좀 다가오고 구체적인 예. 정당의 대선 채비가 갖추어질 때 그때 제 입장은 정하려고 지금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관과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력발전소의 문제들도 예, 예.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가지고 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제안했던 문제적인 예. 아까 그 위로 조금만 더 돌아가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원자력과 화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 수급 체계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과 에너지 소비 계획을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몇 개의 공장 화력발전소 굴뚝에 저감장치를 붙이는 정도로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원자력과 화력의 절대적으로 7, 80%를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놓고 예. 여기다가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문제나 미세먼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화력발전소에 대한 저감시설은 예. 전력수급체계의 변경으로까지 정부에게 요청을 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산자부나 각 한 개 부처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세먼지에 예. 대한 문제 제기가 예. 나에게 어떤 중앙을 경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난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봐도 되는 거군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메르스 사태 때에도 효과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메르스의 방역과 활동을 우리는 조직해왔습니다. 곳곳에 맺는 많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부의 형태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도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마음을 열고 국정을 같이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예.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